이렇게 벌어오는 가수 난 또 처음. 예, 하지만 결혼식 한번 더 해요. 저쪽부터 다시. 아유, 멋있게 해. 아, 결혼 두 번 해. 네. 결혼하고. 이현승 여러 소리 세요! 여러 신원 입장! 자, 그래요. 자, 멋지게 들어오겠습니다. 자, 현승이 우리 누님들한테 인사드리고. 자, 이걸로. 네, 안녕하세요. 노래로 행복을 드리는 가수 이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분명히 아마 낯설지 않다. 그래도 본 것 같다. 낯설지 않다. 본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와, 이렇게 많아. 네, 자, 그래요. 분명히 이 정도의 손들 정도면은요 중견 가수급들입니다. 예, 중견 가수급이에요. 예, 그렇듯이 자, 첫 곡은요. 또 다른 또 인사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노래 한 곡 청해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곡입니다. 이현승 보라빛이었어. 잡을 수가 없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자, 우리 누님들한테 공손히 인사드리고.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아니, 이쪽을 봐도 예쁘고, 이쪽을 봐도 예쁘고,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김성기 선생님 이렇게 왔는데요. 이 가슴이 굉장히 떨리네요. 그 처음 이 무대에 섰을 때 제 노래를 가지고 처음 섰을 때 그때처럼 그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게 참 굉장히 행복합니다. 정말 초대해줘서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슴 있잖아요. 우리 음식으로는 긴장들을 많이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뭐 10년 이상 이렇게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소명이 형님도 떨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방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 가슴끼리의 입소문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늙은 신병들이 가운데 출신들이야.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났나 봐. 네, 그래서 이렇게 가수들도 무슨 뭐 평가받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디 행사장 가면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다들 이러는데.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평가하듯이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네,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네, 자, 좀 긴장 풀으라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승이는 작년 가수의 날 때 신의상 받았어요, 작년에. 네, 그리고, 낮집만한 학교에서, 전 국민을 그냥 엉엉 울게 했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다 방송상에서, 밝혀진, 이야기지만, 이제서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현승이는요, 내가 노래가 좋아서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노래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말로 진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현승이가 딸이, 정말 진짜 애국자예요. 예. 딸이 몇이? 셋. 딸이 큰딸이 몇 살이에요? 요번에 대학생인데 스무 살이고 그리고 막내는 몇 살이에요? 8살이 됐어요. 아유, 저희가 경찰학 1등 시원해, 그죠? 예, 그러니까는 아유, 다등이 아빠로서 열심히 또 진짜 돈도 벌고 내가 가장인데, 그죠? 예, 그건 평범한 일반 사람들일 때도 진짜 애들 하나 교육시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다등이 아빠로서 정말로 이제는 뭐 방송에서 나온 얘기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침마당에서 삼승 사승을 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격려에 아마도 응원의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큰딸이 많이 아파요. 네,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22살이 점점 어른이 돼가고 숙녀가 됐는데 뇌병변에 1급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뇌병변에 척추충만으로 걷지 못해요. 네, 거기다가 또 언어적인 그런 또 장애도 없고 또 수면 장애로 애가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못 자요. 그런 또 희귀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자랑스러운 아빠로서 정말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아침마당에서 그래도 그냥 큰딸이 아빠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진짜 제 눈에 이쁘고 천사처럼 보였는지 몰라요. 네, 정말 우리 아빠가 세상에 최고야. 사실 지금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돈을 많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보다는요, 지금 나한테 최고의 아빠들아. 네, 진짜 그날 그 22살 그 딸이 나와서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이렇게 막 엄지손가락 이렇게 지켜세우면서 응원을 해주는데,
정말 온 국민들이 진짜 눈시울 울컥했습니다. 예. 근데 요새는 그래도 아빠한테 편지도 한다고. 예. 편지도 하고 저번에 또 내가 그걸 보니까 아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글도 써놨어. 이제 글도 썼대. 아, 글, 네. 승희원한테 덧칠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덧칠. 네네. 써주면 이게 덧칠하는 거. 네네. 그래서, 뭐, 이게, 그냥 저는 그래도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지혜가 저 노래할 때의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요. 신나고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참 집에서도 많이 불러주고 합니다. 아주 지금 이제 건강하고요. 사실 걷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거는 건강하다 그래도 말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요번에도 아침마다 나와봤을 때 많이 그 얘기를 많이 해서 난 마이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잡더니 마이크를 안 놓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노래하는 모습으로 지혜는 가장 지금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아빠가 또 열심히 많은 방송에도 나오고 예, 지금 아빠가 지금 얼마짜리 가수인지 몰라. 근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수로 지혜 노래는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지 않는가 해서 현승이가 올 한해 우리 김성기 돌리고 연주의 인연이 됐으니 정말로 진짜 모르고 보는 아빠보다는 오! 우리 아빠가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가수야. 트랙 들으면 여기저기 나와서 지혜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현승이 가족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승이가 어제는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무슨 고백이었지? 사실은 제가 6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요 한 번도 제 소개를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소개해주시고 또 사실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당당해졌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제 가족을 소개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되게 좋은데 어제 사실은 이런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한테 나를 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해 주신 거라서 제가 혹시 그 형님이라고 앞으로 부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노래 나오더라고요. 이 책 기회를 알아요. 형님이지. 학생 그런 데니까 학생. 아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 안 돼요. 대학생이잖아. 대학생. 당연히 형이지. 선생님 하면은 야 내가 아니 뭐 한 번 활짝 그 나이 먹어보여. 네. 형이라고 해. 네가 22살짜리 딸이 있다 그러니까 야 이제 난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했는데 이제 중도쯤 까봐야겠다. 네가 위인지 모르겠어. 나 진짜. 네가 그때 형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우로 내가 잘 사랑해 줄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오늘 바보사랑 오늘 오리지널 가수의 노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예. 자, 예. 자 고맙습니다. 네. 아마도 현승이가 오늘 안에 이 노래 많이 사랑받는 가수로 사랑 인기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아버지의 엄마도 많이 사랑해주고 더 행복한 또 가정 되길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제가 노래 감사로서 이 가수들을 매주 원하지만요, 제가 해야 할 의무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고자 열심히 활동하는 그 여러 가수들이 정말 김성기 노래하신 미약하나마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또 방송으로 이렇게 자주 얼굴을 비치는 우리 노래하신 봤는데 방송에 이렇게 얼굴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그렇죠? 그냥 내 남동생 같기도 하고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들 그냥 흥분돼서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죠. 올 한해 그렇게 많은 방송에서도 현승이 얼굴이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현승이도 알려진 얼마 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현승이하고 어디서 만났냐면 상가집에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상가집에서 가게 되면은 많은 가수들이 이렇게 뭐 어울려서 이렇게 또 이렇게 조이하고 이렇게 조문하고 이렇게 하면은 신인 가수들이 많이 또 이제 저한테 와서 누구입니다. 근데 현승이가 이제 신인 가수 누구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보질 않고 자료를 찾아봐요. 집에 와서 진짜 노래가 어떤가.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진실되게 와 닿아서 아, 이 가수 과연 어떤 가수인가 라고 봤더니 정말로 제가 꼭 이렇게 도움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현승이는 그 축복이야, 축복. 왜냐면 교재 나온 첫날 축복으로 내가 현승이를 불렀어요. 하는 가수들이 매주 올 거예요. 예, 앞으로도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보겠지만은요, 현승이를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또 우리 회원님들께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초대했습니다. 잘했죠? 예, 우리 회원님들의 따뜻한 단어로 현승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앵벌송 한 곡은 어떤 노래를 해볼까? 어떻게? 신나는 노래? 신나는 노래. 신나는 걸로 할까요? 우리 내일모레 설날인데. 참 제가 잠시만 제가 참 어렵게 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그냥 부인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뭘 이렇게 하면은 항상 사람들은 그냥 저를 이게 되게 그 제가 좀 얼굴이 인상 별로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근데 좋은 편은 아닌데 이용해 먹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지금 작년부터 우리 팬분들도 생기고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아 제가 복이 있는 친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면서도 제가 되게 뜻깊었거든요. 사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뵙고 전화 통화 몇 번 하고 그게 다인데 이렇게 저의 진심을 또 저의 그러니까 저를 알아봐 주신 거잖아요. 아, 이 친구는 참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인정해 준다는 거에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꼭 제가 우리 지키고 끝까지 우리 형 동생 끝까지 하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식 떡 갖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설날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신나게 놀까요? 가자 렛츠 고! 이거 아니지?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냐? 이거 처음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본 거 같다고 소리 박수! 박수! 내가 위로가 되어줄지 넌 나의 힘이야 넌 나의 힘이야
저희가 여기가 뭐 진짜 이리 와 다 좋아해. 우리 여러분들은 막 그냥 이리 가도 좋고 저리 가도 좋대. 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상관없어. 이게 바로 생방송의 묘미.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우리 김성기 선생님이 좋다는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전 알고 있거든요. 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진짜로 제가 이거 두 번째까지는 진짜 이 세 번째는 정말 몸매 기가 막히고 내가 이거 어떻게 우리 누나 제가 그거를 맞추셨으니까 제 CD 드리겠습니다. 나를 느껴보지도 않고 몸이 좋다. 야 진짜 우리들 대단하시다. 저 누나는 분명 형님을 알아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아봐 주시는 우리 형들 위해서 뭐 제가 보여줄 건 없지만 어떻게 이끌려 섹시하게 섹시하게 난 목욕탕에서 이렇게 보면은 내 엉덩이가 좀 탐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우리 형들 그 수강료 안에 포함된 가격이니까요. 네. 가시는 길에 그냥 만지고 죽을러도 괜찮아요. 네. 자, 그래요. 분위기 있게, 또, 납치시, 오리지널 키. 네네네. 오케이. 자, 저리 가라는 노래, 들어볼까요? 예. 오케이, 박수!
우리들을 준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수준이 괜찮으시네요. 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뜻이 많이 다녀보진 않았고 김성균 노래 처음 오는데 선생님 어떤 노래인가요? 막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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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뭐 이것도 준비했고 저것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노래시는 이런 노래 스타일을 좋아해 라고 제가 추천했는데 봐서 반응이 틀리나. 그러니까 다른 노래는 박수무당 노래교실하고 틀려. 네. 아닌데 이때 주춤들인데 이렇게 이 퀄리티 자체가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무슨 귀신이 온 거야. 왜 멀쩡히 나오던 소리가 안 나오냐 이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예.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온 거야. 하지 말아라. 너는 충분히 다른 노래, 멋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야,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현승이가 소원이 있대요. 네, 소원은 바로 지금 진짜 건강하게 지혜가 잘 지금처럼만 이렇게 자라주고 지혜보다도 하루만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정말 진짜 내가 내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은 정말로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점점 지금도 이제 초조죠. 22살이면요. 예. 근데 점점 몸집도 커지고 이렇게 아빠로서 내가 자식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상 떠난다는까지 내가 보살피고 싶은데 어떤 그런 마음이 가득히 있다 보니 진짜 늘 이렇게 바라는 게 바로 그 소원이라는 거죠. 네. 뭐 건강하게 진짜 온 가족 행복해 하고 네. 그리고 현승이 올 한해 대박 나라고 앵콜송을요. 바보사랑 오늘 이 노래 때문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 함께 보면서 노래 시간 마칠게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노래 마지막으로 함께 하자. 오케이? 방키만 오케이 가자 헤이 채워주겠어.
그래요. 하늘 영주 앞에서 오늘은 마음이 따끈따끈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가시는 길에. 자, 우리 현승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그러면 가시는 길에 네,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1위 될거 같아요. 그래서 전화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자, 행복하셨죠? 네, 자, 우리 여자들 아무래도 그렇게 잘 나오셨다 생각할 텐데 마음이 따뜻해서 돌아요. 덕분에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